드시죠. 왜냐하면 함수가 x의 범위에 따라서 요게 등비 수열로 정의됐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x 범위에 따라서 요값 자체가 가는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x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첫 번째. 그리고 나선 fx는 완성을 한다고 치고 그럼 fx는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함수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gx는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fx랑 gx를 곱한 함수가 전체적으로 연속이 되고 싶다.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죠. 흔한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먼저 fx를 정돈하자. 정리를 좀 해주자.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그때 다시 한번 따질게요. 자, 그럼 fx를 정리하기 위해서 범위를 나눕시다. 자, 일단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제일 만만하죠? x의 2n제곱 자체가 0으로 가죠. 맞아요. 0, 0 집어넣으시면 어차피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1보다 크다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커도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제곱하면 다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죠.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필요하죠. 뭐예요? 요건 필요 없고, 1분의 1이죠. 그래서 이때 1이에요. 그 다음, x가 이번엔 1이더라.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1이더라. 네 가지로 가는 거예요. x가 1이다. 그럼 이제 1을 직접 넣어요. 그럼 2분의 1이죠. x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2n제곱은 짝수제곱이니까 어차피 다 1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그대로 2분의 1이에요. 이때도. 그러니까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전부 다 2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fx를 일단 좀 예쁘게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fx랑 우리는 GX를 곱하고 싶거든요. 이 곱한 함수가 연속이고 싶은 거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러려면 GX는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연속인 함수예요. 그럼 FX는 어디에서 연속이 아닌지를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나눠서 정리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되는 부분이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fx가. 그러니까 이 fx는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빼고는 다 연속이에요. 그때 빼고는. 그러면 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 곱하면 어차피 연속이 되니까 gx는 그냥 연속 함수고.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디에서만 연속이 되면 이게 연속인 함수가 전체적으로 되겠어요? 그렇지. 1하고 마이너스 1 찜찜한 부분에서만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전체적으로 연속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모든 실수에서 보여줄 필요 없고.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이게 연속임을 보여주자.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보여주는 건지, 그렇게 되도록 뭘 맞추는 건지, 그렇죠. 2차 함수를 맞추는 거네요.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올게요. X는 1에서 연속. 이제 갑니다. 이제부터는 연속의 정의가 필요하고요. 곱한 함수가 연속인 걸 따지는 거죠. 그럼 함수값부터 갈게요. 그럼 F1과 G1. 요 함수값 먼저 따지시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 FX, G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 FX, GX. 요걸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죠. 이렇게 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볼 건데요. 어차피 우리 지금 GX라는 함수는 주어지진 않았는데 2차 함수라고 주어졌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GX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까지는 완성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요거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F함수는 원래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 쓸게요. 그러면 F1이다 그러면 1일 때 함수값이니까 저쪽에 제가 써드린 거 보면서 가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갈게요. 2분의 1이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G1은요, 여기다 1 넣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요거, 우극한이죠? 1의 오른쪽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서 본다면 1보다 큰 부분의 함수를 가져와야 돼요. 그때 함수가 1 함수거든요, 1.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에요, 1.
그리고 gx는요 그대로 가져오는데 거기에다 이제 1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쪽은요 1 곱하기 이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좌극한이에요. 1의 좌극한. 1의 왼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를 따라야 돼요. fx에서는 0 함수예요. 0. 그러면 여기가 0이죠. 그럼 gx는 그대로 오니까 곱하면 0이죠. 결론적으로는 연속이 되려면 이 셋이 같아야 돼요. 근데 어차피 2분의 1에 이거나 1 곱하기 이거나 같으려면 이게 그냥 0인 거죠. 어차피 0이고. 따라서 여기서 얻는 결론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 요걸 1번이라고 하죠.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더라. 요걸 또 이용해 볼게요. 자, 보시죠. 이번엔 마찬가지로. f-1, g-1. 요 값, 함수값이죠. 연속의 개념이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값 존재하고, 그게 다 같다. 이런 연속이죠.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우극한.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음수 좌극한 왼쪽에서 오는 거. 이렇게 해서 요들끼리 같으면 되죠. 또 가볼게요. fx는 아까 fx는 저기 써놨고 gx는 아까도 말했지만 x제곱 axb다 이렇게 놓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f-g-1인데 아까 제가 fx 함수 나누는 거 있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는 2분의 1이에요. 요게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그리고 gx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에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함수는 0 함수예요. 따라서 이때는 0이고요. fx 구해놓은 거에 따르면 이때는 보나마나 0이에요. 이때는요. 마이너스의 좌극한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와야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1이라는 함수예요. 요게 1. 그럼 gx에다가 여기다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랑 곱하면 되니까 그대로 쓸게요. 요거를. 그러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역시 이들끼리 같아요. 됐나요? 따라서 이걸 또 정리하시면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더하기 1이 이게 0인 거니까 a 마이너스 b가 이걸 다 넘길게요. 1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됐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두 식을 연립할게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과 a 빼기 b는 a 빼기 b는 1이다. 요 두 가지 식을 연립합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끝났어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a 빼기 b는 1이었어요. 그럼 두 식을 더할게요. 그럼 2a가 0이 되니까 a는 0이다. 자, 그럼 a가 0이다. 그럼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gx라는 함수는요. x제곱에 a가 0이니까 없어지고요. x 여기 a게 ax였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요건 없어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완성할 수 있죠. 구하려는 건 g8이죠. 따라서 64 마이너스 1이니까 63이더라. 이 문제의 정답은 주관식으로 63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곱한 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는요. 작년 수능에서도 재작년 계속 모의평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 문제 정도면 어렵게 나온 유형은 또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등비수열의 극한하고 연관지어서 나왔다는 면에서 문제 자체는 의미가 있고 괜찮은 문제고요. 연속의 곱한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2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